반갑습니다. 중앙부 경찰국 신설관계 거기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났습니다. 또한 불교는 지난 국제 시기 반민주화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불법이 힘을 빌려 국민에게 중앙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은 87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91년 내부공사와 해양본부에서 독립의 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31년 동안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하부 장관이 경찰청장 하기 후보군인 해안경감 6명을 사전 내린 후 인사 관련된 데 이어 해안경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일까지 발생하여 했습니다. 또한 해안부 장관이 해안경감을 대폭 물갈이한 이후로 전 정권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정치적인 발언을 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부에서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해안부 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전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이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해안본부로 폐지이자 결정에 대한 경찰의 정치에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인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정착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인사는 권력의 민주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교신앙으로 해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부 일거를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해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해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 셋째,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인도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 전국 경찰 국장 협의회 회장단 출동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행안부 장관이 최근에 경찰국 반대에 대해서 정치적 집단 행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집단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찰국 반대에 대한 저희들의 의사를 표출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자님들께서는 기사로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해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 조직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 첫째는 31년 동안 국민의 청으로 유지되어 경찰 조직의 공익적인 지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면 관료와 정치 집단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예속화가 구체화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 경찰 권력이 반민주적으로 작동되었을 때 어떻게 국가 폭력으로 작용했는지는 기자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한법부 시절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경찰로, 국민의 경찰로 가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민의 경찰로, 시민의 경찰로 가겠습니다. 해방군대 경찰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권이 강화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경쟁 방안들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심사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많은 시민 통제 방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3부 1배씩 하겠습니다. 3부 1배자는 전국기업 연합 국민위원회 서강호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앞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행정안전부 그 이상민 장관이 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 조직안에 대해서 네, 신설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 달 말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앞서서 일기예보에서도 이제 나왔었고요. 특히 이곳 종로에 위치한 조계사 앞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앞에 다 하셨어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3부 1배 하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 이렇게 복장을 보시게 되면 따로 이렇게 무릎 보호대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 만큼 좀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에서 왔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3부 1배 진행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네. 현재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종교계에 저희들의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네. 앞으로 저 신설하지 않고 그랬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부 1배 하신다고 하셔서 가족분들과 주변 지인분들은 지금 좀 어떤... 좀 말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 단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호국단체인지 네. 그 단체에서 네 자유대한 호국단이라고 네, 합니다. 경찰관들의 이제 심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저희들이 전하고 싶은 말을 꼭 전하고 그래서 이런 어렵게 선택해서 저도 멀리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저는 강원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네. 지금 약 천여 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네.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제발 저희 경찰관들 좀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